오케이 구글, 너 랩할 수 있니? 봉파리 어머니가 방금 막 퇴근한 남편에게 자주 하는 생활 랩입니다. 오빠, 오빠, 아빠, 아빠, 청소기 돌려. 구석구석 빈틈없이 청소기 돌려. 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한 기능을 모두 갖춘 구글 네스트 허브 2세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구글 네스트 허브 2세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제품인가 싶은데요. 인공지능 스마트 스피커에 화면이 달려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구글 홈 미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에 화면이 추가된 거죠. 구글 네스트 허브는 67,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생각하면 진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제품 상자를 보면 일본어가 적혀 있는데요. 이건 구글 네스트 허브 일본판입니다. 요즘 엔화가 많이 떨어져서 일본판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본판의 단점은 전원 코드가 110V라는 겁니다. 돼지코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AS가 안 된다는 것 말고 다른 불편한 점은 없는데요. 전원을 켜면 일본어로 시작되지만 구글 홈에서 제품을 연결하면 시스템이 완벽하게 한글로 바뀌게 됩니다. 국내 정발 제품이 12만 원 정도 하는데 굳이 비싼 국내 정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죠. 구글 네스트 허브를 살펴보면 앞쪽에 1026 600픽셀의 7인치 터치 스크린이 달려 있고 뒤쪽에는 받침대 겸 스피커가 있습니다. 제품의 버튼도 두개 보이는데요. 위쪽에 있는 버튼은 마이크를 켜거나 끄는 버튼이고 옆쪽에 있는 버튼은 볼륨 버튼입니다. 역시 구글답게 제품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네요. 인공지능 스피커의 관건은 음성 인식이 얼마나 잘 되느냐인데요. 구글 제품은 굉장히 빠르게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말하는 척 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발음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인데요.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죠. 그리고 굳이 크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이크 감도가 좋아서 그냥 속삭이듯 말을 해도 인식이 되는데요. 구글이 인공지능 스피커 쪽에서는 최고 수준이라 이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오케이 구글, 월드컵 결과 알려줘. 오늘 모로코가 2대0의 점수로 프랑스에 패했습니다. 구글 네스트 허브는 뭘할수 있을까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기능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알람을 자주 사용합니다. 출근 시간이 주기적으로 변해서 알람을 그때그때 맞춰야 하는데 말로 알람을 설정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내일 아침 5시 반에 깨워줘, 아니면 아침 7시 알람, 이렇게 말로 하면 되는데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알람을 한 10개 맞춰두고 잠을 잡니다. 오케이 구글, 내일 아침 5시 반에 깨워줘. 네, 내일 오전 5시 30분 알람을 설정하였습니다. 오케이 구글, 내일 아침 7시 알람. 네, 내일 오전 7시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교양 있는 현대인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와 함께 뉴스를 좀 들어줘야겠죠? 뉴스 들려줘, 이렇게 말을 하면 최신 뉴스를 들으면서 출근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 현재 시간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요. 날씨는 오늘 우산 필요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지 희한한 방식으로 물어봐도 대답을 해줍니다. 오케이 구글, 뉴스 들려줘. 최신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MBC 주요 뉴스에서 제공한 뉴스입니다.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제주의 예상 최고 기온은 10도, 최저 기온은 6도이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오늘 우산 필요해? 네, 제주는 오늘 밤 늦게 비가 오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은데요. 스피커가 음악을 듣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구글 네스트 허브 스피커가 구글 홈 미니보다 커서 음질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피커가 화면에 막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구글 홈 미니 사운드가 더 좋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집에 괜찮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다면 구글 네스트 허브에 페어링해서 사용할 수 있고 구글 홈 미니가 있다면 구글 네스트 허브와 그룹으로 묶어서 음악이
동시에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구글홈 미니가 총 4대 있는데 음악을 틀면 뭐 그냥 파티죠. 집 전체에서 같은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오케이 구글, 저작권 없는 크리스마스 노래 들려줘.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저작권 걱정 없는 3시간을 재생합니다. 원하는 노래를 듣고 싶다면 먼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을 한 다음 구글 홈에서 연결해야 하고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말하면 해당 곡을 플레이해줍니다. 그리고 잘 때 듣기 좋은 음악, 운동할 때 듣기 좋은 음악 들려줘 이런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구글, 이상순의 종일 네가 내려 들려줘. 이상순의 네가 종일 내려, 위드 선우정아 말씀이신가요?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할게요. 오케이 구글, 운동할 때 듣기 좋은 음악 들려줘.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운동할 때 듣는 걸그룹 노래 모음 워크아웃 K-POP 걸그룹 플레이리스트 재생 목록을 재생할게요. 오케이 구글, 잘 때 듣기 좋은 음악 들려줘. 알겠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잘 때 스테이션을 재생합니다. 집에 스마트 기기가 있다면 이런 제품도 말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저는 샤오미 제품들이 많아서 거실 등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를 구글 네스트 허브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로 명령하면 되는데요. 저는 잠자기 전에 거실 등 꺼줘 이렇게 말 한마디로 거실 등을 끄고 잡니다. 생활이 아주 스마트해지죠. 오케이 구글, 거실 등 꺼. 이런 기능 말고도 레시피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알고 싶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구글 검색 사이트에 타이핑 대신 말로 검색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구글, 굴밥 레시피 알려줘. 다음과 같은 레시피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 오케이 구글, 주변 카페 검색해줘. 근처에서 장소를 몇 군데 찾았습니다. 오케이 구글, 주변 맛집 알려줄래? 근처에서 장소를 몇 군데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능은 구글홈 미니에서도 모두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구글 네스트 허브는 터치 스크린이 달려있으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야겠죠. 날씨, 음악, 뉴스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화면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멀티미디어 구현이 되는 거죠. 유튜브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은 스마트 태블릿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콘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영상을 말로 요청하면 되는데요. 그럼 제주총각 영상을 한번 불러볼까요? 오케이 구글, 유튜브에서 제주총각 핸드짐벌 영상 보여줘.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주총각 핸드짐벌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페이오포켓2S 핸드짐벌 카메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구글 크롬캐스트처럼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시청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핸드폰 넷플릭스 영상에서 구글 네스트 허브로 영상을 전송할 수도 있고 말로 원하는 넷플릭스 컨텐츠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화질도 HD급 영상으로 느껴질 만큼 아주 또렷하게 잘 나옵니다. 자기 전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구글 네스트 허브를 사용하면 좀 더 큰 사이즈의 화면으로 시청이 가능하죠. 오케이 구글, 넷플릭스에서 웬즈데이 보여줄래? 알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웬즈데이를 재생합니다. 구글 네스트 허브에는 움직임이나 주변의 밝기를 확인할 수 있는 솔리 센서가 있습니다. 화면 윗부분에 카메라처럼 보이는 부분이 바로 센서인데요. 이 센서를 통해서 수면 상태를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도 있어서 코골이까지 체크해주는데요. 제 수면 상태를 보면 자면서 코를 상당히 많이 고네요. 코골이를 고쳐야 숙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면 체크 기능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곧 유료화가 된다고 하네요. 센서로 가능한 기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스처로 플레이 멈춤을 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손바닥을 갖다 대면 음악이나 영상을 멈추거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구글 네스트 허브는 앞에 구글이 붙어있는 앱을 사용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구글 포토를 사용하면 배경 화면을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찍은 제주 풍경 사진이 돌아가면서 나오도록 설정해 놨는데요. 가족 사진이나 아이 사진을 넣어두면 디지털 액자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은 구글 홈 앱에서도 할 수 있지만 배경화면 설정 이렇게 말로 하면 되는데요. 원하는 설정이 있다면 메뉴에서 찾는 것보다 그냥 말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오케이 구글, 배경화면 설정. 알겠습니다.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면 설정해둔 스케줄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글 미트 앱을 설치한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글 네스트 허브로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네스트 허브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구글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요. 가능한 기능들을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오케이 구글, 12월 일정 보여줘. 일정이 3개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노동청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오케이 구글, 제주 총각 연락해줘. 제주 총각에게 음성통화를 거는 중입니다. 여보세요? 오케이 구글, 너 뭐 할 수 있지? 아이스크림 만드는 법 알려줘, 또는 격언 등과 같이 말씀해보세요. 사용법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한번 살펴보면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면 설정 메뉴가 보이는데요. 화면 밝기, 소리, 수면 센서, 방해금지 모드, 알람, 의견 보내기, 시스템 설정을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단순하게 시계만 표시되게 할 수 있고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기능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홈 미니는 화면이 없지만 그래도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했는데요. 구글 네스트 허브는 화면이 추가되면서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침대 옆 탁상에서 멀티미디어 세상이 제대로 열리죠. 구글 네스트 허브는 직접 사용해 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집에 인공지능 개인 비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7,000원에 말동무도 해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필요한 것까지 다 대답해주는 말 잘 듣는 집사.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죠. 이 제품은 구매하면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 오케이 구글, 너 몇 살이야? 항상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제가 몇 살일 것 같나요? 25? 그렇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뭐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지? 오호, 그럴듯한 추측인걸요? 제 진짜 나이를 알려드릴까요? 저는 2016년에 런칭됐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아직은 어려요. 하지만 아는 건 정말 많죠. 제 나이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해지는 게 꿈이에요. 오케이 구글, 재미있는 얘기해줘. 아재 개그 나갑니다. 축구공은 어떻게 웃을까요? 풋볼. 오케이 구글, 너 노래할 수 있어?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호.